현장에 없어서인지 을미사변 진술은 제각각인데 실제 참배 현장에 있었고 이 충격으로 힘들게 살다 32살 나이로 요절한 명성황후 민씨의 큰며느리 순명효황후의 편지가 2012년 발견됐는데 너무도 힘든 나머지 남편 순종의 스승 김상덕에게 보낸 편지 일부입니다. 영감이 전부터 알려져 있는 명성을 듣고 한가족 못지않은 정이 생전에 변치 않기를 기약했는데 운수가 박하고 때를 못 만나 하루아침에 국가의 망극함이 이 지경 되오니 다시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으며 그때의 망극함과 기구함이 어찌 지금 살아있다가 지금 올라오시는 말씀 들을 줄 알았겠습니까?